빠라바라바빠빠빠빠빠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립쇼바, 도립쇼바가 뭔지, 쇼바, 포크, 쇼바를 포크라고 부릅니다. 프론트 포크. 우리가 찍어 먹는 그 포크의 그 영어랑 스펠링이 같나? 그럴 거예요. 잠깐만 한번 보자. 네, 똑같네요. 스펠링이 똑같다. 프론트 쇼블, 프론트 포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론트 포크가 이렇게 프론트 포크를 잡아주는 요 부분을 삼발이라고 그러죠. 스티어링, 뭐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일단은 도립 포크와 정립 포크, 이게 차이가 뭔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정립식 쇼바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저배기량 오토바이, 그리고 비교적 저가형 오토바이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예가 구형 R3와 MT-03의 프론트 쇼바, MT-07의 프론트 쇼바가 대표적인 정립식 포크입니다. 그리고 도립식 포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R1, R6, R1000, R750, R600. 누가 내욕하나. CBR1000R, CBR600R, 그리고 그 외에 뭐 CB650R, 그리고 CB1000R, GSX-S1000R, 뭐 GSX-S750, 뭐 이런 종류들의, 뭐 MT-09도 있고요. 이런 종류들의 바이크에 보시면 아래쪽이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가 도립포크입니다.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립포크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출력이 낮은 오토바이나 원가 절감, 비교적 저렴한 오토바이에 많이 들어가는 포크입니다. 도립식 포크는 비교적 고급 사양의 포크로서, 정립식 포크에 비해서 도립식 포크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프론트 아우터 튜브라고 부르는데, 쇼바 바깥쪽에 그 휠 엑슬이 들어가고 휠 엑셀을 위한 볼트 너트, 심보, 샤프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정립 포크에서는 아우터 튜브라고 부릅니다. 그 아우터 튜브가 아래에 있으니까 비교적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벼운 정립 포크는. 도립 포크는 정립 포크와 다르게 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냐면, 뭐 차량 운동, 모터사이클 운동, 지오메트리를 논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프렁 매스, 언스프렁 매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스프렁, 현가라고 부르죠. 현가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쇼바입니다. 쇼바, 그 스프링, 충격을 완충해주는 그런 장치를 현가라고 하는데, 그런 현가 질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가하 질량이 무엇이냐면은, 스프링, 우리 그 쇼크 스프링 아래에 매달려 있는 무게의 총 집합이 현가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현가하 질량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브레이크 캘리퍼, 패드,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 프론트 휠, 프론트 타이어, 이 무게를 다 합쳤는 것이 현가하 질량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동에서는 현가하 질량이 가벼울수록 그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와 노면 추정성, 그러니까 노면 추정성이 굉장히 재빠릅니다. 현가 장치의 반응 속도가 둔하고 느리다면은, 노면에 이런 굴곡이 있으면은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재빠르게 그 굴곡을 충격을 흡수해서 바퀴가 뜨지 않고 그대로 노면을 찍어서 노면을 떨어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충격을 흡수하고 노면을 계속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쉬워집니다. 현가 질량이 가벼우면. 근데 현가하 질량이 무거우면은, 장점으로는 타이어 접지력 향상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프론트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에, 그 현가 질량이 가벼운 것과 비교했을 때 노면 추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와 반응 정도를 민감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고성능 스포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가하 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도립 서스펜션을 채용한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슈퍼바이크들, 노면의 추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가 질량을 감소, 경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도립포크와 단조휠, 경량 단조 캘리퍼 이런 것들을 그 슈퍼모터나 모터사이클 레이스에서 채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무게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조휠, 단조 캘리퍼들이 굉장히 비싼 이유고, 그 도립 서스펜션은 특성상 정립 서스펜션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안에 들어가는 장치들도 많거니와 포크 오일이 담겨있는 아우터 튜브가 밀폐를 유지한 상태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강성이 정립 포크보다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성 확보를 위해서 정립 포크와 돌이 포크와는 무게 차이가 좀 다소 발생을 합니다. 돌이 포크가 정립 포크보다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좀 무거워요. 자체 무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출력이 다소 낮은 저배기량 바이크나 원가 절감을 위한 다소 저렴한 바이크 같은 경우에 돌이 포크가 적용되지 않고 정립 포크가 적용되는 이유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정립 포크가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항상 보면은 모터사이클의 그 클래스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0cc까지는 정립 포크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돌이 포크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의 장점은 경쾌함인데 돌이 포크를 적용하면 낮은 출력에다가 무게까지 증가하니까 그 경쾌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중간한 저배기량 바이크의 조절 기능이 달려 있지도 않은 그냥 깡통 돌이 포크보다는 뭐 예를 들면 코멧 250이나 엑시브 250에 적용되는 돌이 포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솔직히 미들급 이하의 풀 어저스터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돌이 포크가 적용된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계륵입니다. 뭐 GSR750도 마찬가지겠죠. 조절 기능이 없는 돌이 포크는 솔직히 정립 포크보다는 세팅 잘한 정립 포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 포크도 물론 조절 기능이 없더라도 세팅을 제대로 맞추면 되겠지만 가성비가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이 포크 채용으로 인해서 늘어난 중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돌이 포크가 있으니까 크고 아름답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프론트 디스크가 더블 디스크가 들어가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사실은 각 클래스 그 클래스에 맞게끔 채용해야 됩니다. 장비들을. 근데 보면은 일단은 저렴한 중국산이나 아니면 일부 국산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게 단순히 그냥 멋스러움을 위해서 대도안한 도리포크를 적용하고 대도안한 더블디스크를 적용한 경우가 있죠. 모터사이클 디스크를 꺼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옵니다. 리터급 모터사이클이나 뭐 제가 이제 코멧 프론트 디스크를 따로 빼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리터급 모터사이클 320mm짜리 프론트 디스크를 한 장을 들어봤을 때 제가 대충 들어봤을 때 무게가 한 2-3kg는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이 두 개나 붙어있다. 이건 정말 쓸모없는 짓이죠. 코멧 250에 그런 반응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코멧 250을 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엠슬레이즈 야마하의 엠슬레이즈 MT125 요 기종 같은 경우에도 125cc인 상태에 프론트 돌이 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 바이크도 일반 정립 포크가 적용되어진 바이크보다는 굉장히 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돌이 포크가 있어 보이면은 멋진 거는 멋진 거지만 클래스에 맞는 그런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과도한 저배기량에 과한 장비들은 솔직히 발목을 잡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도한 정비 그리고 필요 이상의 차량 가격 상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터급 바이크들은 도리포크 적용이 필수에 가깝다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 나와 있었던 구형 모터사이클들도 그렇고 지금 MT07 같은 경우에도 프리로드를 조정하는 다이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카트리지를 교체 장착하는 그런 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러니까 정립식이라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립포크가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들은 의외로 경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모터사이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두고 보시지 말고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못한 눈에 보이는 그런 돌입식 포크가 적용되어진 모터사이클을 고르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막 만약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 기종이 마음에 드는데 MT07 진짜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앞에 쇼바가 저긴 뭐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기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돌입포크 여기에다가 환장병이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막상 접해보니 이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심지어 제가 이전에 R3랑 GSR750을 시승을 했었지만 정립포크가 장착되어졌었던 R3가 반응이 훨씬 더 경쾌하고 서스펜션도 세팅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코너링에서 잘 받쳐주고 잘 받아줬는데 반면에 GSR750에 장착되어졌던 깡통 돌입포크 같은 경우에는 R3의 정립포크보다 훨씬 못했어요. 제가 체감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세팅을 해주면은 도리포크 못지않은 정립포크도 있을 수 있다. 멋보다는 어느 정도 성능이나 타는 재미도 같이 추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도리포크하고 정리포크 보면은 짜세, 간지가 좀 안 산다, 뭐 이런 거는 있긴 있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형 R3랑 구형 R3랑 비교했을 때 신형 R3가 외형적으로 바뀌면서 프론트 포크도 변경이 됐죠. 그래서 좀더 간지, 멋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은 굳이 꼭왜 나름 현명한 소비,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